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박람회에서 큰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마련해서 협력 대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다시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산업 박람회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3일까지 진행을 되고 있는데 국내 CDMO 기업들이 해외 바이오들의 좀 눈길을 크게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큰 관심을 받았기도 했고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큰 행사가 열리고 있는 네. 상황이죠. 지금 3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원료 의약품 같은 어떻게 보면 원부자재, 그다음 네. 원재 의약품 관련돼서 지금 공급을 논의한 어떻게 보면 열린 행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HI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올해 지금 170여 개국에서 지금 2,500개 회사가 지금 참가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CDMO 관련된 업체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필두로 해서 뭐 셀트리온, SK팜테코, 뭐 이제 뭐 대웅제약, ST팜, 뭐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한 60개 업체가 좀 참여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지금 CDMO 관련돼서 가장 좀 위용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된다 하더라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4공장의 어떤 가공에 대한 일부 가동이 들어갔다 보니까 네. 좀 더 이제 좀 공격적인 어떤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부스 같은 경우도 지금 238제곱미터로 상당히 큰 규모의 부스를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좀 마련을 하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약품에 대한 부분들 좀 사업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로서 지금 행사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국내가 60개라는 진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가 이 자리에서 전 세계가 2026년이면 뭐 심각한 이 바이오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다. 그만큼 CDMO가 중요해질 것이고 CMO 사업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의 한 2년여 동안 큰 시세 분출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접근해도 괜찮을지 전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좀 볕이 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최근에 좀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았을 네. 때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도 조금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셀트리온 그룹주. 네. 약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삼성전자의 어떤 DNA가 좀 흐르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네. 약간의 좀 별개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18만 원대를 좀 그래도 지지를 하면서 좀 횡보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한 재작년인가요? 지금 38만 원대까지 어떤 고점을 네.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탈환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분명히 움직여야지만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유럽 바이오 시밀러 공략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뭐 이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인천 송도에 지금 3공장 지금 가동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6만 리터 지금 제가 볼 땐 용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파트너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도 지금 상당히 영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어떤 행사에 대해서 역량 강화에 좀 기회를 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셀트리온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약간 삼성그룹의 약간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지원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4공장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4공장 같은 경우는 24만 리터,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금 셀트리온이 좀 CDMO 쪽에서 상당히 좀 성과를 낸다고 하면 어떤 그러한 주도권을 우리나라에 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네.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려면 분명히 셀트리온 그룹주를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이 분명히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밑에 단에서 움직이는 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해외에서 수많은 계약들 체결하고 이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여야지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추이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